오늘은 보랏빛 섬 여행, 신안 퍼플섬을 걷는다고요? 예, 오늘은 섬여행으로 신안 퍼플섬을 갑니다. 신안 퍼플섬에 가려면 천사대교를 건너야 하는데요. 앞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는 바다 위교량 길이만 7.2km로 천사대교라는 이름은 신안군의 천사계 섬이 있는 데서 착안했다고 하며 신안의 명물입니다. 매표소는 두 곳으로 반월매표소와 박지매표소가 있는데요. 어느 섬에 먼저 가도 상관없지만 오늘은 박지도로 들어가 반월도를 거쳐 문부리지를 건너 나옵니다. 퍼플섬은 입장료가 있지만 무료 입장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보라색 옷이나 신발, 모자, 우산, 스카프 등을 착용하면 입장료가 면제되는데요. 반월 박지도를 여행할 때 보라색 아이템이 필수입니다. 매표소 옆 기념품점에서 구입해도 가능합니다. 퍼플섬은 앉아도 부속 섬인 박지도와 반월도를 통틀어 부르는 명칭으로 한 번에 섬 세 곳을 걸어서 여행할 수 있는 이색 명소입니다. 퍼플섬은 안자도와 박지도, 반월도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보라색 해상 보행교로 이어지는데요. 안자도와 박지도 퍼플교는 547m이며 박지도 반월도 퍼플교 길이는 975m, 반월도 안자도 문무리치 380m로 약 1.8km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죠. 멋진 풍광을 담아 인증샷도 남겨야지요. 가족이 함께 나오셨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과 추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반갑습니다. 박지도에 도착했습니다. 건너온 보행교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 좋겠는데요. 900년 우물이 있다는 등산로 입구로 진행하여 아스타 정원으로 오르면 건너온 보행교가 한눈에 조망됩니다. 건너가야 할 보행교와 반월도가 어서 오라고 손짓하네요. 정말 모든 것이 보라색입니다. 여보세요, 여기는 신안 퍼플섬입니다. 이제 박지도에서 반월도 구간 915m 퍼플교를 건너갑니다.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이곳에도 중노두 전설이 있다고요? 노두길은 섬과 섬, 바다와 육지를 잇는 옛길로 갯벌 위에 차근차근 디딤돌을 놓아서 만들었습니다. 썰물이면 갯벌이 드러나고 밀물이면 물속으로 사라지는 돌로 만든 길입니다. 박지도와 반월도는 호수 같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비구니 스님과 비구 스님의 간절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제법 따사로워서 양산이나 모자는 필수로 준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반월도 계산이 보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전망이 아주 좋은 곳이지만 오르는 길이 경사길이라 오늘은 해안길로 진행합니다. 반월도에 도착하니 전망 좋은 반월도 카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월도에는 아기자기한 보토존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쁜 반달 위에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가 나란히 앉아 박지도를 바라보는 조형물이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박지도, 반월도 해안길을 따라 여유있게 걸어보는 것도 좋은데요. 반월도에 5.7km, 박지도에 4.2km 해안일주도로가 있는데 걷기 부담스러우면 전동카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동카트를 타고 반월도를 한 바퀴 돌아봐야겠네요.
방탄소년단의 비가 만들어낸 말로 일곱 빛깔 무지개의 마지막 색처럼 끝까지 함께 사랑하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퍼플교는 평생 박지도의 산 김매금 할머니에 걸어서 섬을 건너고 싶다는 소망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안자도에서 배를 타고 드나들던 섬에 2007년 처음 다리가 생겼고 그 뒤 박지도와 반월도에 많이 나는 도라지와 꿀풀꽃, 콜라비가 보라색이라는 점에 착안해 두 섬을 퍼플섬으로 만들기로 하고 이때 보행교를 보라색으로 단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을 지붕부터 도로, 휴지통, 화장실, 식당, 그릇까지 보랏빛 일색입니다. 귀여운 토끼 조형물인데요. 반월 토촌마을은 지형이 반월도를 바라보는 옥토끼 같다 하여 토촌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2023년 개묘년 새해를 기념하여 제작되어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아니 뭐이라고라. 방금까지 잘 달리더만 고장이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음을 기약해야 되겠네요. 문브릿지를 건너가야 하는데요. 문브릿지는 배가 지날 때 부장교가 열리는 전천후 교량으로 안전에 유의해서 건너야 한다고 합니다.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걷는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낭만적이네요. 오늘은 점수 좀 딴 것 같습니다. 문브릿지를 지나 반월도 매표소 옆에 미디어 아트쇼를 상영하는 복합 문화 창고 퍼플박스가 있습니다. 퍼플 용의 기도라는데 여의주를 만지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많이 만지고 갑니다. 지난 퍼플섬 반월 박지도에 가려면 여러 섬을 거쳐야 하지만 섬길이 16개와 연도교로 연결돼 있어 신안 퍼플섬 주차장까지 차량 이동이 가능합니다. 섬천국 신안 퍼플섬을 걸어보았는데요. 예쁜 반달 위에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가 나란히 앉아 박지도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5월에는 라벤더 축제가 열리다는데요. 반월 박지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